허브가루 약간 주시겠어요? 네. 예. 예. 아, 허브와 네. 후추로 간을 해주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뒤집어줍니다. 네. 이렇게. 보통 이제 저희는 새우 그러면 소금구이라 그래서 네. 소금만 이렇게 뿌리는데 네. 후추랑 허브가루로 향을 좀 더해줬습니다. 역시 기름은 처음부터 많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더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네. 잘라놓은 버섯. 버섯 들어가고요. 네. 제가 이 셰프님들을 뵈면서 네네네. 느낀 게 뭐냐면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럼요. 초보와 이제 그 정말 전문 셰프님들과의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버섯이 어떤 채소인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지용성 채소입니다. 네. 그때 기름하고 만났을 때 궁합이 더 좋아져요. 아, 그래요? 예, 예. 그거 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살짝 불러주시면서. 아. 기름이 들어가면 네. 더 맛있어지는 재료군요, 버섯은. 자, 보시면. 네, 새우 겉면이 노릇하게 익기 시작하죠? 네. 그죠? 그러면. 예. 네. 기가 막히죠, 아주. 이 요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특별한 비법이랄 것보다도요, 여러분들 정성을 네. 새우 하나하나에, 버섯 하나하나에 넣어주시면 더욱더 맛있게 요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익혀놓은 새우는 건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혀놓은 새우를 또 따로 네. 이렇게 좀 해놓겠습니다. 네. 아직 버섯은 더 구워줘야겠죠? 네. 그냥 한 팬에서 이렇게. 네, 한 번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네. 자. 사실 그 주부님들 팬 막 여러 개 이렇게 하시려면. 네네. 막 정신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세요. 버섯도 얼마나 맛있게 익었어요. 네네. 그리고 토마토는 네. 잘라놓은 단면부터 넣어줍니다. 아, 요것도 네.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네, 그럼요. 이 겉면을 코팅을 한번 해줘가지고요. 네. 이 토마토의 그 즙 있죠? 즙이 빠져나오지 말라고 단면부터 구워주는 거예요. 예. 아. 이러면 또 토마토의 당분 역시 네. 예, 캐러멜화를 해서 네. 자연스럽게 단맛이 우러나오게 되죠. 야, 오늘요. 네. 이 정말 아주 중요한 팁들이 속속속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금 약간을 또 뿌려주시게 네. 되면요. 그 맛을 또 한층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네. 후추도 약간 주시겠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네. 재료 하나하나 볶을 때마다 네. 어머 이대로도 참 맛있겠다. 됐습니다. 네. 네. 이것도 따로 담아낼까요? 네네. 네. 이게 이렇게. 자. 자 이제 볶아야 되는 재료들은. 얼추 다 네, 끝이 났죠. 끝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샐러드와 함께 곁들여 먹을 드레싱을 한번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 네. 네, 오늘의 드레싱은 바로 오렌지와 비트를, 오렌지 주스와 비트를 네. 이용한 드레싱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좀 소스를 네. 과일로 만드는 것도 좀 특이한데요. 네. 주스로 만들고 거기에 비트가 들어가요. 네. 네. 비트가 뭔가요, 선생님? 네, 비트 이제 서양 네. 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오렌지 주스에 들어가서 색깔을 더욱더 진하고 또 이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네. 또 부드러운 맛을 더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네. 한번 볼까요? 네. 먼저 팬에 오렌지 주스. 네. 자. 그리고 비트. 네. 비트 하나는 통째로 넣어주세요. 비트가 이제 서양 무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되고, 이거 마트 가면 다 구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아니, 마트에 없는 재료로 요리하지 않아요. 네. 자, 얼개수잎. 네. 그리고 꿀. 꿀도 좀 들어가네요. 예. 꿀을 넣고 강불에서 끓여주시다가 강불에서 끓여주시다가요. 네.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불을 약불로 줄여주시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졸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 이대로 졸여내는 네. 건가요? 그러면 자, 미리 졸여내 봤죠? 네네네. 그게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비트에서 이제 붉은 물이 우러나와서요. 아주 네. 예쁜 색깔을 띠게 되죠. 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소스도 완성이 됐고요. 네, 이제 완성 접시에 담아볼까요, 한번? 자. 그러면 이제 오렌지 소스를 먼저 뿌리나 봐요. 네. 아, 이게 좀
걸쭉하네요. 네, 약간 시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무도 버리지 마시고 네. 나와주면 식감을 더 살릴 수가 있겠죠? 아니, 그리고 이 무 자체도 참 맛있어졌겠는데요? 예, 예, 예. 네. 시금치 같은 예. 경우에는 꼭지만 떼서 네. 시금치를 또 이렇게 쌈채소처럼 네. 생으로 먹는다는 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익혀놓은 버섯과 네. 사실은 시금치는 익혀먹는 것보다 네. 저는 생으로 먹는 게 더 식감이 좋고 네.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이걸 먹어보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네. 맛인지. 자. 야, 형형색색. 참 예쁘기도 예쁩니다. 정말로 네, 화려하죠. 예, 네, 기분 내고 싶을 때 이런 요리 하나 만들어서 딱 내놓으시면 사랑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구워놓은 새우. 네. 아이고 담으면서도 배고프네. 자, 아주 뭐 풍성합니다. 네네. 네.